서춘이의 알파카 라디오. 자, 네이버 웹툰이 25회마다 한 차례 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환영할 일이죠. 뭐 그런데 카카오 웹툰은 지난해 2월부터 해왔던 겁니다. 2023년 2월부터요. 그래서 새로울 건 사실은 없어요. 네. 네이버도 그 이전에는 매년 한 번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등에는 휴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이걸 25회당 한 번으로 바꾼 거예요. 1년이 52주입니다. 그러니까 반년에 한 번 꼴이죠. 사실 휴재라고 하는 거는 작가들이 계속해서 요구해온 거예요. 생색이 되면 곤란합니다. 다만 어쨌든 앞으로 반보 정도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평가할 만하죠.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게 결국 무급휴가일 거라서 회당 금액만큼은 한 회씩 더 받는 유급휴가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안 받는 거잖아요. 네이버는 어쨌든 손해볼 게 없다.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 뭐냐. 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작가한테 피해를 줄 게 누구냐. 독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지점에서는 독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에요. 독자가 좀 자각을 하고 스스로를 지금 다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웹툰 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웹툰만이 아니라 웹콘텐츠 수용자들이 사실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악당들이에요. 사람 쉬는 꼴을 못 봐, 기본적으로. 프로의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이에요, 솔직히. 작가가 아파서 쉬는 것도 욕하는데 심지어 작가의 부모가 아파서 또는 더 심한 경우에 돌아가셔서 쉬어야 되는데도 쉰다라기보다도 돌아가셔가지고 어쨌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도 드잡이라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부모가 아프든 X이든 나는 상관없고 너는 프로니까 연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2006년인가에 정대삼 작가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야 됐어. 그래서 휴재를 하려고 했더니 새까맣게 몰려가가지고 악성 노크를 막 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작가님은 은퇴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돌아오셨지만. 자, 그때 가장 아팠다고 수뢰한 덧글이 이겁니다. 자, 죽을 땐 죽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선동이야. 휴재권이 보장이 되어도 이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눈치를 주기 시작하면 쓰기가 힘들어져요. 가장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네이버는 손해볼 게 없어요. 심지어 다른 데는 이미 했던 거. 그러니까 잘했어. 잘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더 크게 뭐 와 대단해요 해줄 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야. 그 다음에는 업체는 뒤짐지고 있어도 독자들은 거기에다 대고 와가지고 휴재를 한다고 프로의식이 없어 이래버린단 말입니다. 헌해요. 휴재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가 나올지 너무 헌하다고. 네. 지금도 뭐 아파서 휴재한다라고 하면은 뭐 약간 좀 늘어지거나 그런다 하면은 냅다 덧글로 다 해가지고 월간 연재 잘 봤습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응? 그러니까 웹툰 독자 여러분은 작가가 쉰다는 것에 경기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는 쉴 수 있어야지 프로고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되는 건 노예입니다. 프로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게 노예면 너는 현대민주주의 사회를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웹툰 노동 자체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매번 주장하는 건데 주당 풀칼러 70컷, 80컷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 5일에 일을 6컷, 7컷 정도에서 최대 35컷까지로 제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출판 만화를 계산하면 하루에 한 장 반에서 두 장 정도입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휴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휴일 자체가 없어요. 웹툰 연재하시는 분들. 아예 그래요. 25회당 한 회라고 하는 것도 다시 말하는데 반년에 한 번 쉰다는 겁니다. 주간 연재면 반년에 한 번 쉰다는 거. 굉장히 선심 쓰는 것처럼 나오는데 휴일도 없이 일하고 반년에 한 주 쉬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누구도 그렇게 살라고 하면 못할 짓이에요. 주일도 없이 살... 아니 뭐 열심히 빨리빨리 하고 나서 일요일에 한번 쉬면 되지? 웹툰 작가들 그러지 못하는 건 다들 압니다. 당신도 알 거예요. 못하는 짓이라고 이게. 못할 일이라고. 왜 작가들이 데뷔작이 마지막 작품 되는지 알아요? 노동 환경이 이 지경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 플러스 독자들이 지지고 볶아서 노동량을 압도적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려면 돈을 두 배로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걸 바래요. 70-80컷 오케이. 그럼 돈을 두 배 쓰라고. 그러면 돈을 두 배를 쓰면 사람은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나마도. 그럴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러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더 갈아먹으라고 하고 덧글은 AI로 검수한답시고 하고 뭔 소리가 나오든 간에 그럼 창의적으로 사람을 조지려고 하잖아.
그 와중에 연재처가 프로모션 비용에 해당하는 기다무 비용도 사실상 작가한테 전가해놓고 그걸 내게 하면 프로모션 안 할 거야 해버리는 와중에 돈 두 배가 된다고 하면 안 하려고 하겠죠. 물론 업계 그 어느 업계 인사님 말씀 맞다나 네이버가 웹툰 그만두면 어쩌냐 이러고 있겠지. 아예 노예야 노예. 자발적인 노예. 업체 버릇을 잘못 들여온 결과가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업계라고 했을 때 만화가가 중심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70컷에서 80컷을 반으로 줄여야 되고 아니면 돈을 두 배로 독자들도 불량 타령하지 말고 이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웹툰이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보는 게 됩니다. 지금은 노예가 만들고 괴물들이 떠보고 있네. 누구 하나 X도 할 말이 없는 그 무언가가 되고 있다고. 그러다가 사망 소식 들리면 RIP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끝나는 거지. 휴재권이 너무 고맙다고 울어야 되나? 그건 그거고요. 더 해야 된다고. 압도적인 업계 대표면 더 전향적이어야 됩니다. 억울하면 업계 대표를 하지 말자고요, 네이버님.